하는 거예요? 이게 누구예요?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? 아니요,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. 누군데? 기윤찬 씨 낳아주신 엄마세요. 지금은 돌아가셨지만. 뭐? 아니 그 사진을 네가 왜 가지고 있어?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만 제가. 나 정말 왜 이래? 네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어? 엄마! 당장 갖다 버려.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? 기윤찬 씨한테 이게 어떤 사진인데? 그동안 이름도 얼굴도 몰랐다가 이제야 겨우 안 엄마인데. 시끄러! 그래봤자 유부남 것이 애까지 난 불결한 여자 아니야. 그런 천박한 여자 사진을 네가 왜 가지고 있어? 그런 여자를 생모로 둔 게 뭐 자랑이라고 너한테 맡기고 그러냐고? 나한테 맡긴 게 아니라 제가 잘 가지고 있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. 엄마야 말로 어떻게 경호 없이 남의 사진 이렇게 함부로 찢을 수가 있어요? 뭐? 경호 없어? 너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야? 네. 저도 이러신 엄마 이해할 수 없어요. 두 분한테 정말 실망이에요. 궁아야! 조용해요. 아니, 쟤를 어쩌면 좋아요. 지금 왜 저런 걸 가지고 있냐고요. 아버지.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. 문찬이 생모. 아버지가 아닌 나 대표랑. 가찬아. 문찬이 누가 뭐래도 네 동생이야. 네, 문찬이 내 동생 맞아요. 그래서 그 불쌍한 자식 이제 그 누구 때문이라도 더는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. 그동안 형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라도 형 노릇할 수 있게 저한테만이라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. 그래, 우리 운찬이 생모 때문에 며느리 속이 말이 아니라 운찬이가 여기 있기 뭐니까 당분간만이라도 거기 있게 해달란 말이야, 이 영감택이야.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. 할머니, 준대여서 뭐 하세요? 자, 운찬이 거기서는만 마음 편히 있게 해줘, 어? 그럼 내가 이 영감택이 좋아하는 간장게장 무덤 속에라도 넣어줄 테니까. 이 할마씨가 무덤이라니? 하긴 지금 같아서는 무덤 속이 더 속 편하겠네. 암튼 알아들었으니까 끊어! 아이고, 징그럽게 가여쓴 놈, 이놈을 어쩌냐고. 우리 궁아는 또 어쩌고. 아이고. 엄마가 연락도 없이 아직도 안 들어오셨단 말이에요? 그래, 전화도 안 받고. 어? 어디 가서 뭐 하느라고 지금까지 안 들어오냔 말이야. 애비까지 쫓아냈으면 전화도 들어와야 할 거 아니야. 제가 전화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엄마! 우리 장남. 아이고. 아유. 아,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? 아, 안 되겠어요. 안으로 좀 들어가세요. 싫어. 사준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. 엄마. 그냥 우리 장남 얼굴을 한번 보고 가려고. 그럼 가세요.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. 됐어. 나 혼자 갈 수 있어. 그냥 우리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려고 왔다니까. 못 벗은 옷이네. 우리 아들 이렇게 입으니까 변호사님 다 됐네. 저, 그럼 어디 가서 따뜻한 찬 한잔 할까요? 차는 무슨. 그럼 오늘따라 근사한 우리 아들하고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할까? 술이요? 죄송해요.